진짜요? 아우 진짜라니까. 하여간 또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와서는.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팀장님은. 지금 우리만 모르고 있었지 회사 내에 소문이 다 났단 말이에요. 강미리 부장하고 한태주, 아니 한상무님하고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곧 둘이 결혼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회사 내에 싹 다 퍼졌단 말이에요. 우리야 우리 미리 누나가 평상시에 하드 남자를 무시하고 성격이 안 좋으니까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지만 지금 회사 내에 소문이 싹 다 퍼졌다니까요. 사실이라면 정말 대박 아니에요?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? 그러니까 내 말이, 한태주 이 자식 나한테 여기 요 자리에서 분명히 자기 여자친구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나한테 상담까지 요청했는데. 그럼 신일상 때부터 둘이 사귀었단 말이에요? 그럼 그때 그 한강에서 텐트 안에 부장님이 뭐예요? 오셨습니까 부장님? 네 좋은 아침입니다. 그, 부장님 박 대리는 아침부터 왜 그렇게 이상하게 쳐다봐요? 일이나 열심히 하세요. 아, 나는 정말 둔한가 봐. 아, 나는 정말 바보 멍청인가 봐. 여태 여기 옆자리에서 도대체 뭐한 거야?